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응. 기대하지 마. 기대할 거야. 뭔데? 마이쮸? 마이쮸? 사탕이야, 사탕. 대박. 야, 나 완전 좋아하는데 립밤. 나 립밤 진짜 좋아해. 립밤 수집가임. 우와.
택배왔어요. 엄청 기다렸던 이아크래프트의 접시가 왔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 실제로 보면 질감도 너무 좋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가격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우롱차 먹었어요. 오랜만에 우롱차 300ml 2, 3분 3g 그러니까 이게 그람 향 진짜 좋다. 이런 색깔입니다. 오늘 점심 대신 마이밀 먹어주겠습니다. 점심 대용 왜 다 예쁘다. 아, 근데 쌤이 안경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잘 어울리네. 다 예쁘다 그러면 어떡해? 다 예쁜데 어떡해? 음소거 오늘은 서령우와 김태 적극적으로 윙어 좌우로 들어가면서 수비진을 혼란을 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짜잔. 여러분, 제가 오늘은 괄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짜 많은 괄사들을 사용해봤을 정도로 괄사러버거든요. 진짜 괄사 없으면 안 되고 폼롤러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약간 금마기관에 광기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좀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괄사들이랑 그다음에 요 새로 써본 괄사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네 종류의 괄사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가지고 있긴 한데 잘 안 쓰는 제품들이어가지고 일단은 잘 쓰는 이 네 제품을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얘는 얼굴 용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 온 전신에 저의 발목이라든지 뭐 목 어깨라든지 날개축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약간 이게 CRT 막대처럼 생겼는데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유용한 꿀템인 괄사 막대고요. 그리고 얘는 아로마티카에서 생일 선물로 친구가 기프티콘을 보내줘가지고 그 바디 오일이랑 바디 제품이랑 같이 온 괄사인데 이게 진짜 처음에 저는 아 그냥 사은품인가? 아니면 그냥 세트로 온 딸려온 그런 제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 친구가 다른 애들보다 얘가 조금 더 크잖아요. 얘는 좀 너무 많이 짧고 제가 스스로 풀기에는 다른 친구들은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커가지고 이쪽 끝에 잡고 이렇게 뒤에 넘겨서 꾹 눌러주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기 전에 항상까진 아니지 거의 매일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그때 항상 이 제품을 써서 해주는데 되게 다른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해주기에도 힘도 되게 잘 들어가고 또 나무라서 다른 스테인리스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고통이 너무 싫다 근데 근막이완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제품을 받아서 써본 이 페이스 팩토리의 제품인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사실은 다른 친구들을 쓸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해야 되나? 아, 너무 광고성 멘트 같지만 광고성 멘트가 아니고 제가 진짜 느낀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얘는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위별로 조질 수가 있거든요. 조진다고 해야 되나? 부위별로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지? 유존인가? 넓은 유존, 좁은 유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위별로 사실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자기한테 쓰면서 맞는 부위를 쓰면 되지만 설명서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설명서 보시고 이 부위별로 마사지 해주시면은 진짜 얼굴 마사지도 너무 좋고 목 어깨 마사지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발이랑 허벅지 이런 다른 신체 부위 풀기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얘는 또 좋은 게 파우치가 있어서 여행 다니거나 외출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재택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씩 카페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제가 거의 노트북에 들어가다시피 작업을 하니까 목이 진짜 아파요. 근데 그럴 때 괄사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솔직히 가지고 다닐 순 있어도 그 현장에서 바로 제가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닦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닦아가지고 파우치 안에 넣어서 이렇게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직장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